두 번째, 함께 할 것인가, 혼자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자들은 함께 하는 것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이런 가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남성분들은 혼자 나좀 내버려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네, 혼자 정신을 주는데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여정이 중요한가 결과가 중요한가. 아까 얘기 나왔었죠? 네. 함께하는 노력이 결과만큼 중요하다. 여기는 과정도 중요하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남성들은 일터를 하나의 경기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경기는 승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겨야겠죠. 그렇게 이제 저돌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겨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에 가치를 전달합니다. 이런 가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남자와 여자가 소통하는데 어쩌면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꺼낼 때 문제점을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요. 남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해져야 할 일,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화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요청사항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얘기해라. 알아서 해! 하지 말고요. 뭐 상담하라. 명확하게 결론을 얘기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남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조금은 화법을 바꿔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의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아우 김과장 잘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우 뭐 저희 팀원들이 잘 열심히 해줘서 그렇죠. 뭐 누가 도와줘서 그렇죠. 아 그분 공이 되게 커요. 막 이렇게 약간은 그 겸손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이 공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자신이 이뤄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좀 못해줘야 되는 걸 수도 있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정서상. 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나 성과를 이렇게 냈어 하고 결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앞에 말씀드렸던 다섯 개 카테고리, 의사결정, 조직 몰입, 또 네트워크 활용,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걸 보시고 저는 우리 오늘 그러니까 각자는 이제 서로 자기의 일을 하셔도 되겠죠. 하다 보면 그럼 이걸로 하나 정하자라고 하셔서 그걸로 키워드를 정하십니다. 정하시고 이제 한결 토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좀 불합리한 또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까? 원인은 무엇일까? 라는 얘기를 한 번으로 원래는 그냥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서로한테 큰 정보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조금 더 나가보려고 근본 원인이 뭘까? 개선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건 답이 없어 하시면 남겨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고민해보자는 뜻으로 여기 넣어놨어요. 유명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하는 입학생들, 입학을 원하는 후보자들,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두 팀으로 나누고, 근데 이제 면접관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려주지 않고 실험하는 사람들이 A팀과 B팀으로 나눴어요. A팀은 면접 들어가기 전에 랜덤이에요. 너는 과거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권력을 가졌던 기억을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회장을 했던 기억, 내가 나서서 공약을 했던 기억, 이런 것들을 계속 심리적으로 상기시키고 인터뷰장에 들어보내고요. 다른 한 팀에게는 내가 권력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던 기억,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게 했죠. 결과는? 결과 어땠을까요? 여기 숫자가 그 결과입니다. 권력을 생각을 하고 인터뷰에 임했던 68%는 인터뷰에서 패스를 했습니다. 랜덤으로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내가 내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기억을 계속 연습을 하고 들어간 힘은 26%가 에서드로 통과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느끼는 자신감, 당당함, 이게 인터뷰장에 딱 들어갔을 때 심사위원이 봤을 때 느껴져요. 아, 얘 정말 하려고 하는 애구나, 원하는 애구나, 간절히 바라네. 그러면은 얘 뽑아야겠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 보이고, 조직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사나 임원이 봤을 때 얘 좀 크겠는데, 크고 싶은 의지가 있는 애인데 하는 일을 키우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전체 커리어를 크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쭉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조직에서 나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적극적 대처법은 나만 적응한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더 나은 조직 문화를 위해서 어떻게 변화를 시키면 좋을지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 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힘차게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비효과 중에 작은 날갯짓을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적어주시면은 오늘 시간